찹쌀 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음식 디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밑술 1. 찹쌀 한 대와 맵쌀 한 대를 가루낸 다음 청화수 40복자에 풀어 충분히 끓인 후 식힌다. 2. 따뜻한 정도로 식으면 누룩 4대를 넣고 너무 차지 않는 곳에 둔다. 양을 더 많이 할 때는 짐작하여 누룩을 더 넣으면 된다. 덧술 1. 다음날 찹쌀 한 마리 쪄서 익히고 차게 식힌 다음 밑술을 섞어 넣는다. 2. 7일 후에 술을 끓인다. 많게는 18복자 되는 술을 얻을 수 있으나 보통 16복자가 얻어진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